나팔불
사용하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선선해진 날씨를 느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 말, 생각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구성원 중 신체적 아픔이나 심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좀 더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제로 좀 기댈 수 있으나 창세기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셔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령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이르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덮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근원이 이루어졌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수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통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백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빼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라 아담과 그의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이 선선해지고 시원해졌죠 이런 때 또 우리가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것이 뭐 날과 해, 징조, 계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갈 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면은 그가 하시던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이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곱째 날 마쳤대요. 일곱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해, 달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산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그 만드심이 여섯째 날까지 그게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말은 안식도 그가 하시던 일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전에는 이제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주일을 이제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무조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토요일인데 우리보다 하루 늦은 미국은 또 언제 토요일, 거기는 금요일이 토요일이 되고, 그거가 기준이 꼭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섬김의 교회가, 우리 섬김의 교회에 같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샤바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에는 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정지, 멈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좀 멈춰서 생각도 하고, 주님 안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잡아서 쉬기도 하시고, 안식이 있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동이 되지 않냐고 안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주일날 노동이 되는 분들은 없죠? 노동이. 네. 아마 우리 예술이 건반 되게 잘하잖아요. 제가 두 번째 곡인가 세 번째 곡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건반을 잘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조금 긴장은 하겠죠. 근데 그래도 나름 좀 옛날보다는 더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을 하면서 건반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안식일 다음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주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주일날 안식.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안식, 다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안식, 설교 전하는 저에게도 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어제 밤에도 이제 김병수 집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의견이 있고 궁금한 것들이 있고, 같이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신 식사하면서 나눠도 좋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샤바트, 쉼, 정지, 멈춤이 오늘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안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거 있죠?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짜증이 나요. 제가 이제 저한테 솔직히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거죠?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보통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은 장로님 죄송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이제 나는 바빠,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난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언제 배웠는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제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는데, 그래서 원하시는 기타 모델이 뭐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몇 개월을 쳤는데 손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속으로 막 짜증이 나면 야라는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아 진짜 바쁜데 지금 이거
감사해요. 감사한 건데 너무 이게 바쁘고 이렇게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교만해서 쉽게 짜증나요. 근데 바쁜데 그래서 어떤 거 어떻게 그래서 나는 비전문가고 전문가인 목사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전문가로서 그럼 얘기해 주잖아요. 안 들어 또. 전문가로서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시고 손가락 길이는 어떻게 되시고 체구는 어떻게 되시고 그러면 합판 기타가 있고 탑솔리드가 있고 올솔리드가 있고 바디쉐이버 오염바디가 있고 GA바디가 있고 D바디가 있고 43mm가 있고 44.5mm가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이 정도의 재정과 이 정도의 몸 체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손가락 굵기니까 2mm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무조건 150만원짜리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200만원짜리 추천하지 않아요. 48만 9천원짜리 추천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 너무 바빠. 왜 내 안에 이 상담을 들으면서 이게 상담을 들으면서 너무 바쁜 거 있죠.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누구하고 좀 차분히 얘기하는 거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하거든요.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거의 인생 상담하듯이 하소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너무 귀한 자리를 주신 거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렇잖아요. 네. 사실 어제도 사실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정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8시가 됐는데 아 이제 이야기 끝나고 아니, 목사님 이거 동영상 보시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우리 찬양 연습하는데 이제 뭐 기타를 해외에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오시는데 그분에게 좀 이렇게 목사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기타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한참 마무리하고 일어나려 되는데 또 이제 이런 얘기하시고 또 헛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안에 조급함이 있는 거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 그죠? 우리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너무 돈 버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할 겨를이 없어. 아빠 나 공부해야 돼. 애들아 나 돈 벌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나 사람 만나야 돼. 나 이거 즐겨야 돼. 나 골프 치러 가야 돼. 물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많이 없으시겠지만 나 골프 치러 가야 돼. 너무 바쁘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순서대로 내가 저도 제가 교만하고 제가 무지해가지고 이게 내가 1순위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람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에서는 뭔가 순서가 그분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 그 전에 빛을 만들어야 해와 달이 나오게 되고 강을 만들어야 하늘을 만들어야 새와 물고기가 생기게 되고 땅을 만들어야 짐승과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그분의 순서가 있는데 때로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은 아 인간부터 사람부터 만들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그런 얼굴로 그런 웃음으로 보면은 많이 부끄러워요.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가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녀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복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저 눈짓 때문에 제가 순서를 잃어버렸지만 어찌됐든 안식도 창조의 과정입니다. 예수님 후에 주일이 안식이 되었는데 안식이 뭐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안식은 편안심, 안식을 누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안. 근데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제가 한자 잘 모르거든요. 한자를 원래 알아야 되는 세대인데 한자로 공부를 제가 잘 안 했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지부지주 쓸 때 이거 뭐라 그러죠? 집 면이라 하나요? 뚜껑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붕 안에 여자가 있더라고. 이 뚜껑 안에 집 안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그게 안식할 아니더라고. 그리고 십자가 이게 십자가 뭐 스스로 이거 스스로 자장가 뭔가 그거에다가 이거 뭐예요? 마음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십자가도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 지붕에서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 안식 너무 좋아하시나. 그게 이제 안식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안식인데 이 히브리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성경적으로 그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안식 따라해봅시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죽음조차도 죽음조차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게 복이 되는 그 안식.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따라볼까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 안식은 주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죽어도 죽음이 주 안에서 죽으면 그것은 수고를 그치고 그 안에서 안식이 되고 그 행한 일 때문에 참 안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만 계속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 그게 계속 안식이 될까요? 계속 캠핑 가면은 어떻게 계속 캠핑 가면 안식이 되나요? 계속 골프 치면 안식이 되나요? 계속 등산 가면 안식이 아니요 우리 첫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낚시 계속 하면 라이딩 계속 가면 쇼핑 계속 가면 캠핑 계속 가면 안식이 되나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그분의 일하신 가운데 안식도 물론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이지만 1, 2, 3, 4, 5, 6이 있기 때문에 7이 우리에게 또 안식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어떤 훈련이 있어서 어떤 우리 예수에게도 엄청난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훈련이 있어서 또 이 일요일날 안식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되는 우리의 그 6일 동안의 그 노동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이 쉼이 되고 정지가 되고 안식이 되는 영원한 안식 그 샤바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유난히 안식이라는 단어가 겁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식을 위해서 힘써 그 안식을 취하기 위해 힘써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결론이 내리는데 이러한 결론이 내렸어요.
참 안식은 무엇일까? 참 안식은 나는 멈추고, 나는 멈추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나는 없고. 그러니까 나는 멈추고 그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주일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멈추고 안식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멈춤도, 나의 멈춤도, 나의 정지도, 나의 이룰 수 있고 나의 사역일 수도 있다. 그냥 아담을 멈추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어 멈추게 하시고 집안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하와를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셨잖아요. 그 안식, 그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부터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주방공사를 하거나 송설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예배팀으로 섬기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되지 않냐고.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예민했었어요. 우리 김병수 집사님 애들이 묻는데 실수했을 때 제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않았고 또 예슬이가 건반을 실수했을 때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편하게 잠을 주무실 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줄 수 없고 어쨌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조금 오해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흔들릴 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땅은 창세기 1장 뭐 30절 아니면 창세기 1장 20절 그런데 나오는 땅하고는 좀 다른 땅이에요. 여기는 창세기 1장에는 그냥 땅이고 여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땅은 뭔가 경작할 만한 땅이잖아요. 경작할 만한 땅. 하나님이 그냥 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도 일하고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우리가 일할 그 땅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경작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하고 여기 일장에 있는 땅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뭐 여기 또 땅을 만드셨네. 그 땅이 아니라 여기서는 경작할 만한 그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작할 만한 땅을 그 주시고 그거를 일할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죠. 아담. 그래서 대중에 어떤 사람 중에는 또 이게 뭐 두 번의 창조설, 이중 창조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장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1장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섯째 날 만든 그 아담, 그 여섯째 날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하고 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집중한. 그래서 아담.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만들고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미 여기에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는 끝났어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아담에 더 이렇게 집중하고 조명하고 싶어서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그 코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래요?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있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기가 들어가 있고. 동물들은요. 동물들도 후구를 주었어요. 똑같이. 그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근데 여기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없네요. 생명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이 안식일이 말씀을 이제 진짜 정리할 건데 이 안식일이 여기 말씀 보면 3절쯤인 것 같은데 따라볼까요? 복 복되게 하셨대요. 이 주일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나를 멈추게 하는 이 안식일 나를 멈추게 하는 나를 정직케 하는 이 안식일 나를 쉬게 하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 안에 있는 거하는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되게 하셨 그리고 이 날을 또 특별하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이 안식일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일날의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때로는 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부모님을 찾아가야 될 때도 있고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은 소박하게 예배를 드리겠네 막 이러한 제 육신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개척교회 입장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제 그냥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좀 같이 끈끈하게 붙어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1순위이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본인과 함께하면서 부모님을 어버이날 같은 경우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 어떠한 것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하튼 그 주일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십시오. 나를 주님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
기뻐가는 가을이에요, 이죠? 기뻐가는 가을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일산 서지방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가시면은 같이 가고 또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이번 여름에는 계곡을 못 가게 너무 한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쉼의 시간이 좀 아쉬운데 한번 강화도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우리 향승이 누님이 또 강화도에 아는 분이니까 한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우리 향김의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번 모여서 단합 또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 1박 2일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이렇게 좀 쉬고 예배하고 돌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사를 가고 있어요 그냥 네? 장사를 가고 있어요 그래 근데 밥 먹으면서 한번 아, 그래요? 자, 제가 축도하고 장모님 나와서 식사 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